본장 스타트. 18의 매도 2. 그렇지. 그리야. 스마트님 예언가 수준 덜덜. 그게 우리 저기 스마트님이 뷰를 진짜 잘 보세요. 스마트님이 어제 저한테도 매수 오버 한 계약만이라도 해봐라 어제 새벽에 그러셨거든. 그 이후로 떡상해버렸어. 제가 어제 여기서 들어갔는데 떨어지길래 매수 포지션 청산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잤는데요,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솔직히 저는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박스나 치다 끝내겠지 하고 일찍 매매를 마쳤는데 아니 새벽에 계속 올라갔었더라고. 뷰를 정말 잘 보시는 스마트님. 다른 분들 오늘 많이 수익 보세요. 아 어디를 잡을까. 절대 안 내리. 음매 뭐야? 야 봉이 왜 날라다니냐. 어이구? 잠깐만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가? 매수 둘 체결 평단가 56에 매수.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누구 들어왔어? 누가 왔어? 고점만 넘기면 뭐 분할로 수익을 챙기든 그렇게. 고점만 넘겨보자. 왜 이렇게 느리대 아저서. 지금 익절하면 이건 바본데. 수렴 후 확장하는 자리고 뮤포인트 올라가지도 않았고 계약수도 많고 못 먹어도 고 해야 되는데 못 먹어도 고. 못 먹어도 고. 고점에서 저네요. 돌파하면 매수 잡아야겠는데 이제. 나스닥 일봉 보면은 대세 상승으로 진입한 것 같은데 코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현재 뭐 증시 상황은 올라간다고 봅니다. 왜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좀 끝났잖아요. 물가 잡혀서 금리 안 오르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고 과거 역사상 계속 차트는 올라갔어. 근데 이제 불현듯 나타난 이 경기 침체, 미국 빚 부채 한도가 풀로 달해가지고요.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디폴트 나냐 안 나냐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갈라다 내려오고 내려갈라다 올라오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. 코비! 요즘 매매만 하니 너무 외로워요. 큰게요. 저도 그 저녁에 나가면은 저녁 한 6, 7시에 나가면은 저녁 공기 냄새 나고 맛있는 냄새 풍기고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그런데 그냥 방송 끝나면 새벽 2시, 3시 그런게 그때 나가면 썰렁해요. 찬 공기만 쌩 불고. 저녁 시간이 아무튼 중요한 것 같아. 딱 이 시간대쯤 밖에 나가봐요. 음식 냄새 나고 북적북적하고 그러지. 그 분위기가 좋아 나는. 코비! 자 지표 보겠습니다. 절반 계약 손절, 둘 손절, 아니 셋 손절, 매수 세 계약 손절. 자 손절 후 스위칭이요. 평단가 33에 매도. 코비! 잠깐 익절, 팔포 익절. 머리 식히겠습니다. 본장 볼게요. 100만원 언저리면은 뭐 시야죠. 본장 열리고 맨쟁하면 된게 어디로 가든 모두 다 익절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. 본장 스타트. 18의 매도 2. 추세선 저항 맞고 하락하는 차트 매도 잡아봅니다. 18의 매도 2. 그렇지!
코리아. 잠깐 읽들! 잠깐 읽줄! 일단 읽줄! 내 혀가 꼬이네 막. 자 여기까지 2포인트로 청산이 안됐네요. 자 38포 읽줄. 여기 지지구간인데 자 여기 매수체결 스위칭입니다. 이 지지자리 78.50에 매수 둘. 잠깐 익줄 27포 익줄. 여기까지 땡큐. 우도 먹고 아래도 먹고 이거면 되지 뭐. 편안하네요. 휴 벤징도 하고 수익도 받네. 나이다 본장 진폭 좋구만. 손실만 아니었으면 다 내 수익인디 손실 간다고 지금 수익이 얼마 안되네. 자 이제 몇 번만 더 집중해서 오늘 매매 마무리 잘 짓자. 한두 번만 더 잡으면 되겠어.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. Darling, I promise you this. I'll send you all my